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우리 회사는 왜 에어컨을 안 틀어줘? 아우, 더워 죽겠네. 진짜 더워 죽겠어. 아유, 아유, 어쨌든 오늘 퇴근이구나. 아유, 집에 가서 아유 푹 씻어서 푹 자야지.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아유, 하,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유. 어이. 어, 뭐야? 아니, 거기 종각 일로 좀 와봐. 아니, 지금 밤 10시인데 지금 저기서 뭐 하시...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지금 무료 도우미처럼 여기에서 이제 심신이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책을 나눠주고 있지. 오, 아, 그러니까 좋은 책을 나눠드리는 사람이군요? 그럼, 그럼 정말 좋은 아, 책이야, 이거. 헌책 주시나 보다, 헌책, 그쵸? 아이, 많이 헐었어, 이거. 아, 그래요? 아유, 그럼 태태기님. 니 아니지. 네. 아니, 에이, 잠깐만. 오케이. 아, 네, 아저씨. 예. 아, 그러면 어떤 책인데, 뭐, 약간, 뭐, 자기계발서? 아니면은, 시가 적혀 있는,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는 그런 시책? 아니면은, 막, 교육용 책인가, 막? 그게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마성의 책이지, 그게. 마성의 오. 책이 있다고요? 그게 뭐야? 자, 자, 이거 봐, 이거 봐봐. 오. 오, 이게 뭔 책이에요? 어, 뭐야? 빨간색 표지가 있는 책이네. 이게 뭐예요? 뭐야? 그거 그냥 어, 그 좋은 거야. 어, 빨간 책. 무슨 어, 이거 설마 아저씨. 이거 그냥 군대에서 즐겨보던 그 혹시 맥심? 좋지. 빨간 책. 아저씨 이거 저한테 주셔도 돼요? 아, 이게 내가 딱 보니까 진짜 피곤해 찌들어 있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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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고. 저 그런 사람 네? 아니에요. 저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 애 아빠라고요. 저 이런 거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가져가세요. 아이, 도로 아이, 가져가세요. 네. 무슨 소리야. 손에서 떼지질 않는구만. 아이, 그래 그래 빨리 가져가. 도로 가져가세요. 저 이런 거 안 받아요. 아이 또 주시네. 아이, 아, 안 받는다고요. 그래. 안 받는다고요. 네. 자네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 아 이거 그럼 뭐 조금만 보다가 뭐 버리면 되겠다. 네, 이거 잘 볼게요 아저씨. 그래 그래. 아저씨가 어쩔 내가... 수 없이 줘서 그래. 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난 내 손에 쥐어주시네. 아휴 어쩔 수 없다. 다시 돌려 좀 받을 텐데. 아 한 번만 딱 볼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아저씨네. 이 헌책 이런 헌책을 주다니. 빨간 책이잖아. 아 근데 이거 애들 엄마하고 애들이 이거 보면은 아빠 변태라고 할 텐데. 이거 들키면 안 되겠는데. 어 애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게 자고 있나? 아빠 왔다. 어 뭐야? 뭐 자고 있잖아. 거실에는 없는 것 같고 자고 있나? 어? 뭐야? 이렇게 나이스한 타이밍이 있나? 어? 자고 있잖아, 여보도. 애들도 자고 있나? 어? 요루루도 자고 있고. 봄수도 자고 있네? 야, 이거 나이스잖아. 오호호호. 그럼 이 다락방에서 몰래 군대에서 즐겨봤던 맥침을 몰래 봐볼까? 어 보자 한번.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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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자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여보 오는 소리 했겠지. 여기서 아. 뭐해요? 방에 안 들어와서 안 자고. 아 내가 이게 지금 책을 보고 있느라 이거 일 때문에 책 봐야 되거든. 이거 책 보이지? 일 때문에 책까지 봐야 돼요? 아 이거 지금 공부 중이야. 내일 뭐 이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조항 좀 봐야 돼. 아 어렵네. 아 열심히 하네 집에서도. 그래도 피곤한데 일찍 자지 야근까지 하고 와서. 아 괜찮아. 나 이거 지금 각도기로 뭐 좀 해야 돼서 말이야. 각도기로? 원이라도 그릴라나 보네. 알았어요. 아 여보 먼저 자. 나 이거 한 시간 뒤에 내려갈게. 알았어.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집에서 보다가 이거 들키겠는데 이거. 아
아직 이거 한 장밖에 안 봤는데 밤은 좀 늦었고.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숨겨놨다가 내일 봐야겠다. 내일. 어 좋은 생각인데. 이 책장에다가 꽂아놓을까? 아니. 책장에 꽂아놨다가 들킬 수도 있어. 그래, 애들 방에 놓을까? 아, 애들이 장난감 찾다가 이 책 찾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고. 내 안방에도 놓으면 이거 여보가 보일 텐데. 분명 이거 집에다 놓으면은 분명 안, 여보가 이거 청소하다가 내 거 볼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부엌에다 놓을까? 아, 아니야. 아, 이거 아직 이거 한 장밖에 안 봐서 이거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 그러면은 집에다가 몰래 숨겨놓자. 그 다음 나중에 또 보는 거야. 아이, 맞다. 저번에 집 수리하려고 샀던 자재로 비밀 창고를 만들면 되겠다. 절대 안 걸리겠는데. 일단 랜섬 횃불이랑 끈끈이 필수이랑 랜섬 중계기 그리고 랜섬만 있으면 비밀 창고로 만들 수 있지. 자 일단 여기를 뚫어주고. 자 일단 끈끈이 필수는 여기를 바라보게 설치한 다음에 끈끈이 필수는 앞에 한칸 파주고 여기다가 랜섬 횃불을 설치하자. 자 그리고 참나무 목재를 끈끈이 필수는 앞에 설치하고 그래서 중계기를 여기를 바라보게 설치한 다음에 한 칸 당겨주는 거지. 그 다음에 랜스톤을 여기다 깔아주고. 자. 자, 여기다가 랜스톤 횃불을. 랜스톤을 깔아준 다음에 안 보이게 일단 가려주자. 그리고서 랜스톤 횃불을 여기다가 설치하면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거지.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허허허허.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좋았어. 여기다가 나의 빨간 책을 숨겨놓자. 나중에 또 봐야겠다. 됐다. 이러면은 아무도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하하하하. 호호호호. 어호호호. 이러면 절대 못 찾을 거다. 찾아보시지. 얘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아까는 뭐 다락방에서 뭐 일한다더니 왜 1층 내려와서 뭐 어수선하게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뭐 한 거야? 뭐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었어? 아, 예, 물 먹었어. 아, 물 먹었어. 아 여보 일단 밤 늦었으니까 빨리 자자고. 어, 여보 일 끝났어요? 다락방 안 올라가 봐도 돼? 아, 다 끝났어. 잘 자요. 어, 잘 자. 하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아, 이게 무슨 향수 소리야? 향수 칙칙. 아, 여보. 아, 자고 있는데 냄새 나잖아. 아, 나 어때? 나 오늘 이쁘지? 괜찮지? 아야, 왜 갑자기 아침부터 화장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 오늘 결혼식장 갔다 와야 돼.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늘 결혼식 한다 해가지고. 아, 그래? 아유, 나는 오늘 수고하는 날인데. 엄마. 아, 뭐야? 어, 왜? 가방 어디 있어? 가방. 가방 그거 나한테 왜 찾아? 너 너 방에 있겠지? 내 방에 있어? 너 방에 있겠지? 왜 엄마 방에 와서 찾아? 너 방에 있겠지? 알았어 찾아봐. 아이 봄수가 학교 가는데 책 가방을 들고 간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아이 봄수는 공부 같은 거 안 하는데 책 가방 같은 거 안 들고 가네. 엄마 어 뭐야? 어 가방은 찾았는데 가방에 그게 없어. 필통이 없어? 필통 어딨어? 아 그것도 네 방에 있겠지? 필통 왜 내 방에 있어? 아 그럼 어딨어? 필통이 네 방에 있지? 내 방에 있겠네. 그렇네. 아이차. 아 여보 오늘 결혼식장 네. 몇 시까지인데? 어 이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아 나도 이제 회사 출발해야 되는데. 가야겠다. 근데 봄수가 웬일로. 아 야 봄수야! 엄마 뭐야 나 그거 아. 나 그 수학책 수학책? 교과서? 어
그 몰라 나도. 너 평소에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 집에 어딘가에 그러니까, 있겠지. 잘 그러니까 찾아봐.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야 봄, 야 봄새야 저기 1층 거실에 네. 저기 책장 보이지? 네. 저기 있지 않을까? 저기도 잘 찾아봐. 진짜 확실해? 아, 야 엄마랑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결혼식 간대. 근데 아 수학책 찾고 아, 바로 학교 가. 네. 알았지? 알았어. 아 가방 챙기 귀찮네. 아 여보 이제 가자고. 평소에 잘 좀 챙기란 말이야. 어? 야 봄새야 수학책 찾고 바로 학교 가. 알았어 알았어. 아, 여보, 난 출근할게. 여보는 결정 가. 알았지? 아, 이따 봐요. 아, 이따 봐. 저녁에 봐. 아, 빨리 출근해야겠다. 컷. 아이씨, 수학책 좀 찾아주고 가지. 아, 하필 오늘 그 가방, 수학쌤이 가방 검사한다 그래서 그 수학쌤 무서운 사람인데. 잠깐, 아빠가 여기 있다 그랬지? 여기. 수학책에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기 있나? 요거 아니고 요것도 아닌데 아씨 없잖아 책! 엄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리모컨도 자 맞아 우리 엄마 리모컨도 냉장고에 자주 넣으니까 수학책도 냉장고에 쓸까? 냉장고 가볼까? 어? 어이 뭐야 이거 가비 뭐가 어? 어? 이게 뭐지? 어? 아 여기 있네 수학책 여기 있네 어떻게 여기다 숨겨놨지 엄마가 수학책 챙기고 가방에다 수학책 넣고 좋았어 나도 빨리 가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일단 집에 아무도 없지 나 혼자 가야지 어? 정소리 났다. 다음 보자. 아, 수학 시간 맞아.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책을 가져왔지. 자, 아이고, 아이고. 운동하느라 힘들었네. 그래. 얘들아, 오늘 책 다 가져왔지? 예! 에? 봄수 니가 가져왔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가졌어요! 저거... 책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봐봐 이거요? 이거 책 맞는데? 봐봐 색깔이 다른데 이게 뭐야 시뻘건 야한 이놈 새끼가 벌써 어린 놈이 벌써 이런 거에 물들어서 선생님도 그 나이 땐 그랬지만 지금 난 선생이라 안 돼 넌 맞아 그냥 왜 집에 있는 거 맞아 우리 야, 니가 봐봐,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이거 왜, 뭐야, 우리 집에 이런 게 없어? 나와! 어디서 학교에 이런 이상한 물건 갖고 와서 엎드려! 이 제가 갖고 온 거 아니, 아이, 기저귀가 그냥 먼지가 다 털리게 맞아야 돼? 우리 집에 왜 이런 책이 있는 거야!